월드 클래스 아이돌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대세 차준환과 이엔입니다. 누가 봐도 아이돌 센터일 것 같은 이들은 사실 아이돌이 아니라 세계 남녀 피겨에서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피겨 선수인데요. 잠잠했던 피겨 스케이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21살 고려대 차준환과 17살 세화여고 이혜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 세계 최고들이 모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차준환 선수가 남자 피겨 최초로 은메달, 이혜인 선수는 김연아 선수 이후 10년 만에 여자 피겨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드디어 김연아가 은퇴한 지 무려 9년 만에 김연아를 보며 꿈을 키우던 연아 키즈들이 성장하여 한국 피겨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아 누나 선수처럼 남자 김연아 선수가 되고 싶어요. 더 닮고 싶어 하던 분이고 되게 막 우러러보던 언니였기 때문에 3년 뒤에 열릴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남자 피겨, 여자 피겨에서 정말 진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차준환과 이혜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차준환은 어린 시절 귀여운 외모로 아역배우를 하며 배우의 꿈을 꿨지만 작품을 위해 변발을 해야 한다는 충격에 그대로 배우의 길을 은퇴. 에이. 사실 배우를 잘하기 위해 여러가지를 배우던 중 피겨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피겨에 엄청난 재능을 보이며 완전히 빠져들어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는 11살 때 트리플 점프 5종을 빠르게 마스터하며 주니어 부분 최강자가 됩니다. 만 14세인 2016년도에는 주니어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쿼드러플 점프를 성공한 세계 최연소 남자 선수가 되죠. 이혜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혜인은 12살 때 집 근처에 있던 아이스링크장에서 교육 목적으로 피겨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녀는 피겨의 재미를 느끼고 있던 와중 마침 가족들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혜인은 주니어 기록을 전부 박살내며 제2의 김연아로 불리게 되었죠. 70억 인구 중 아시아 동쪽 반도 국가 5천만 인구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둘이나 배출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혜인과 차준환의 이쁘고 잘생긴 외모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매우 유명한데요. 바로 그들이 K-POP 아이돌과 비교해도 월등한 비주얼을 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기자는 차준환에게 어디 그룹이냐고 묻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팀 화이팅 뭐 해볼까요? 그룹이 저기 뭐죠? 차준환은 아이돌과 듀엣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얼굴, 피지컬, 표정, 춤까지 그냥 아이돌 센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아이돌이 무대에서 두 바퀴를 돌 때 세 바퀴를 돌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진정한 센터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니 실력도 실력인데 얼굴까지 실력 있으면 어쩌자는. 이혜인은 국제대회 갈라쇼에서 여러 번 K-POP 안무를 짜서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보통 빙판에서 아이돌 춤을 추면 어딘가 어색하게 나름인데 이혜인은 자신만의 상큼함과 발랄함 그리고 찰떡인 안무 디테일로 피겨와 K-POP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차준환과 이혜인의 대표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혜인은 스텝 장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점프 요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는 빠른 활주와 속도를 보이면서도 유연한 리듬감으로 스텝을 펼치기 때문에 이미 스텝 연기만큼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혜인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그녀가 아직 프로그램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미 트리플 악셀을 연습 때 많이 성공한 상태이며 다음 시즌엔 그간 갈고 닦은 트리플 악셀을 경기에서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트리플 악셀을 떼어왔었고 이제 성공률이 다시 괜찮게 나오고 작품에서도 할 수 있다면은 다음 시즌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차준환은 점프, 스텝 모두 탑 클래스이지만 그의 기술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나바우어입니다. 이나바우어는 상체의 유연성과 엣지를 활용하여 점프 도입 전에 연결 요소로 선보이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이나바우어와는 다르게 차준환은 우아하게 등을 뒤로 넘기면서 손안무를 추가하고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진행을 하는데요.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었고 진짜 동화 속 왕자님이 현실로 나온 느낌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이나바우어를 위해서는 상당한 코어 힘이 필요한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차준환은 80cm의 림보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것인데요.
이런 차준환이 더 대단한 이유는 그가 피겨에서 매우 불리한 신체 조건을 이겨냈기 때문인데요. 피겨는 체조처럼 키가 작으면 더 유리한 종목입니다. 키가 크면 사회전 등 고난이도 점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키가 클수록 축이 무너질 위험성이 큰 것이죠. 차준환은 피겨 남자 선수들의 평균 신장인 170보다 10cm 정도 큰 180인데요. 그는 성장기에 큰 키로 많은 고통을 느꼈지만 결국 완벽한 점프를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가 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키 크는 건 좋았어. 키 크는 건 좋았어. 역시 키는 크고 봐야. 하지마! 앞으로 3년 뒤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시기는 차준환과 이혜인의 실력이 완전히 꽃피울 시기인데요. 지금 세계 2위인 그들이 3년 뒤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물론 설레발은 금물이지만 자신만의 속도로 과정을 즐기는 마인드를 가진 차준환과 차분하고 강인한 긍정 마인드를 가진 이혜인이라면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역사 최초로 남녀 피겨 동반 입상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고요. 급하지 않지만 차근차근 저만의 속도로 좀 더 남은 3년을 빈틈없이 꽉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예. 무언가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한 경기를 하기보다는 저만의 경기를 하다 보면은 예. 저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배움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게 된다면 경기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 만족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과정을 좀 즐기자? 내가 원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의 실수보단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더 크고 또 그걸 더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혜인 선수에게 피겨란 무엇입니까? 연인 같은 존재 진짜 안 되는 날이나 잘 안 풀린 날에는 진짜 보기 싫고 하기가 싫은데 이제 다음 날에 자고 일어나서 또 링크장 가면은 다시 풀려서 행복하게 타고 그러는 게 약간 비슷하다고 빗대어서 본 것 같아요. 이런 운동 빼고도 이제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자기가 하기로 했고 이제 열심히 하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자신이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녀 피겨의 현재이자 미래인 이혜인 선수와 차준환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